안녕하십니까. 예,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할게 새벽방어 진호이고요. 자, 지난 시간, 예, 뭐, 약간의 통편적이 좀 있었지만요.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여기 그, 여기 또 남자 주인공 있죠? 예, 물론 여자 주인공이 진짜 얘지만요. 예, 여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저택의 주인이죠. 예, 선우 씨가 있던 방. 예전에 있었던 이 집안이 원래는 무당 관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속인이죠. 무속인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무속인이 뭐 치병굿인가요? 예, 치병굿을 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에 그 무당이 죽으면서 결국 이 방은 이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택이 완전 방치가 된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악령한테 쫓기다가 이 저택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선우 씨, 이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분이 히로인이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히로인이 좀 여기 있던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플러스로 여기 저택에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던 이 사당이죠. 이 사당을 원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제어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해결한 것은요, 우선 꼽다발이 한 두 개,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뭐 조화 두 개에 또 여기에 뭐 부채 그리고 종이로 만든 술이 달린 독특한 뭐의 칼 주자로 이렇게 해서 올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여기에 새끼주가 솔가지 종이가 필요한데, 집과 솔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죠.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창고에 있고요. 그리고 솔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층가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되시겠죠? 자, 오늘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와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오신 분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프 있다고 듣고 보죠. 여기에 일단 뭐 이렇게 찾겠죠? 자, 오 쉣! 오 비명 들려서 오 뭐야 하면서 나 저것만 봐도 무섭더라 어째. 그치? 약간 무서웠죠? 미안해요. 자, 어쨌든 2층에 아마 중앙에 있던 거기 그 솔가지인데 있죠? 거기 여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예,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아, 왜 그러지 내가. 여기네, 그죠? 여기서 가위로 이제 소나무 분지에 가지에 잘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솔가지 얻어냈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1층에 있던 신당으로 가야겠죠? 예. 와, 근데 이 신당 제어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웠나? 이거 힘들겠네요 오늘. 예. 자, 아 오셨군요. 소가지 작업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소나무도 어쩌지 의도해서 지금까지 푸르게 남아있었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네요. 그러자 새끼줄 꼬아보지 너무 오래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금줄 만들고 있는 동안 효영실의 황토 그리고 1층 계단에 쓰셨던 물과 소금을 가져주세요. 자, 일단은 황토나 물과 소금 이게 좀 문제죠. 일단은 물과 소금이 1층 계단에 있었던데 거기 계고, 황토는 어딘지 모르겠네. 아하, 2층 선생님 방에 한 번 더 다녀오실 것 같네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효영씨. 2층 선생님 방, 예. 자, 어쨌든, 예. 1층에. 여기는 이제 중층이죠. 아, 중층이야. 원래 1층인데, 계단 올라간 데가 좀 그러네. 자. 물이랑 소금. 그리고 2층에, 아까 전에 그, 무속인 방이죠? 예, 저기에다가 그, 선우 씨의 그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방. 자, 여기. 필요한 물건 없어 보이고. 여긴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 방인가? 이거 좀 제가 그동안 제가 방송한 거 유튜브로 가끔 보긴 합니다만,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전통 부족 제작. 여기 이제 암호 풀었죠. 예. 열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그쵸? 예. 우선은 한번 싹 다 한번 뒤져보자. 모르는 하이터를 이제 싹 다 뒤져보기 할게요. 예. 요거나 이거.
여기 책이 여기 뭐못 가네. 여기 책이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 책이 있는데 책을 못 보게 한다. 야좀 밀어주지. 안 그래? 밀어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조선요. 예. 단청에 관한 자료.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아우씨, 그런 데로 좀 덥네. 가만히 있어봐. 제자. 여기 아까 제가 읽어봤던 곳이고요. 네. 여기 뭐 뒤져봤으니까 뭐 됐고. 이쪽 방을 한번 봐야겠죠? 네. 사불교 뭐 재불환희 하면서 이런 것들. 운우도첩. 근데 모르겠네. 니수사에 관한 뭐하지 책장들. 회화 전반에 관한 뭐든 책자. 근데 좀 이상하다. 여기로 가면은 뭐 미술사에 관한 뭐든 책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회화 전반에 관한 뭐든 책자 이런 식인데. 얘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아니 왜냐하면은요, 이거 여기하고 여기라면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해놓으면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평범한 쓰레기통, 족자, 목걸이. 황토를 어디서 얻지? 이게 문제네, 근데. 생각해볼까? 그쵸? 예. 여기를 살펴보고요. 예. 여기서 뭐 황토 같은 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해볼까?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황토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쵸? 예. 으흠. 붙어 있고, 붙어 있고. 청소기. 여기 이제 더 이상 열 수 없고. 아, 여기 상토 넣을 수 있구나. 아. 자, 지금 황토가, 지금 여기 소나무, 이거 밑에, 여기 그, 소나무 분지에 밑에 황토를 파내는 거였네요. 아, 막, 야, 이제 아주 이렇게, 알겠네. 그냥 막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 이거 막, 뭐, 게임 하시는, 뭐, 이거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 뭐,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예, 막 찾다 보면은, 막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것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냐. 아, 진짜 왜 그럴까요? 네. 자, 어쨌든 여기서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죠. 가져오신 물, 소금, 황토를 앞방과 신장에 조금씩 뿌려주세요. 자, 계단에 부적 없앴듯이 이곳에 부적을 씻을 느낌으로요. 하면서 소금, 물, 그리고 황토까지 뿌리고, 그리고 다리에 그릇에 물을 채워주세요. 십몇 개 받칠 옥수수라고 생각하시고요. 아하, 이제 그새 물을 담는 걸 해야 한다 이거네. 와, 이거 힘드네. 이거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화장실, 뭐 화장실 쪽으로 가야겠죠. 예. 그러신다 근데 이게. 근데 단지에다가 물을 담아야겠고요. 예. 여기 여기에다가 뭐 그릇 같은 거 있어야 될 건데. 옥수 그릇에다가 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해 들어보세요. 이게 나 전혀 모르겠어 이거. 한 번 더 물어봐야죠. 예. 자, 단 위에 그릇에요. 단 위에 그릇에 물을 채워주세요. 그릇에 물을 채워달라. 그릇 같은 게 아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빈 단지 얻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손전등 끄고 다리에 촛불 모두 켜주세요. 자, 손전등 끄고
불 켜고. 근데 이게 맞을까나요? 모르겠습니다. 막 이게 얘 촛불 켜는 것도 만약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초를 촛대 우리가 아 이거 아 이렇게 해주나면 계속 촛불 켜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오케이 이제부터 이벤트다. 자 신당의 신성함을 되찾았다 하면서 자 이벤트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될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있는 곳 도망쳐야 돼요 하면서 일단 세이브 잡자. 이제 이게 엔딩 갈릴까봐 걱정이네. 자 문을 열까? 문 열고 자 문이 열리면서 부정이 찢어져 떨어져갔다 하면서 자 이제 오! 뭐야! 가요 하면서 오자 안 오고 뭐예요? 어서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없죠. 어허 이런 뭐라고요? 몸 움직이지 않아요. 설마 눈을 가리고 손을 봐봤다. 아까 거울 깰 것 때문에 아하 이거 거울 깰 것 때문에 문제네 이거. 어떻게 시원한 대사 혜영씨 먼저 가세요 그랬어 하면서 어허 이런 혜영씨 어서 가세요 하면서 오 결국 주인공 죽고만 해요. 어떻게 된거예요?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하면서 손을 바닥에 쓴 채 미동조차 없다. 이미 남자는 죽었다는 얘기죠. 어허 어 자 어쨌든 예, 도망가려고 매일 없으면 지금 시점에서는요 한대 하면서 알맞는 인간의 드디어 저리가 꺼지라고 하면서 아하 엔딩 넘버 잠식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은 아직 그 이거 보니까 역시나 이거 엔딩이 갈린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지난번 방송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부적을 제작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요 그 선우 씨라고 이제 떨어뜨리기 전에 뭔가를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파일로 다른 거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파일 한번 하나씩 참여해주세요. 일단 10번 이건 아니고 10번에서 봐야 하나? 일단은 9번 파일 불러봅시다. 아 9번 파일에서 우선은 일단 1층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해결했습니다만 2층에서 암호 푸는 거 있죠. 예. 거기에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여기죠. 예. 잘 집었네 내가. 잘 집었어. 예. 그러면 이 게다가 또 이제 부적을 또 제작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예. 주도 면밀하게 봐야겠죠. 우선은 엔딩 첫 번째는 봤기 때문에 이제 엔딩 나머지 것들이 이제 문제일 거예요. 예. 아까 전 첫 번째 엔딩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선우 씨 죽고 또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이 주인공 효영이죠. 예, 효영이도 이때를 그 몸에 잠식되어 가지고 예,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사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암호를 하는 법 예. 초 같은 거 넣어주고 아 초 같은 거 넣어줬는데 초가 어디 있을 텐데 그쵸. 예. 우선은 여기 나중에 하고 맨 왼쪽으로 갑시다. 예. 맨 왼쪽으로 가가지고 우선은 거기에다 암호를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그쵸. 예. 아 여기 암호인데 아 여기 아 맞다 가운데 바인거야 가운데 바 헷갈렸네 또. 예. 야 이거 근데 이거 아까 첫 번째 엔딩 같은 경우에는요 와 너무 슬펐다. 좀 슬픈 정도였었어요 여러분 보는 세계에서. 자 일단 암호가 여기가 6389죠 예 여기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그냥 평범하게 보시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부적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던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건 한자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세 번째 있는 부분은 뭐 가로 활자죠. 예 가로 활자처럼 보인다만 여기 88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6389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6389 이렇게 잠금 풀어주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열쇠가 필요할 건데 열쇠를 어디서 얻느냐가 또 문제일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초도 찾아야 하는 것도 예, 있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예,
엔딩이 또 갈릴 수도 있는, 예.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잖아. 왜냐면은, 이거, 초를 어디서 구해야 하냐가 문제지. 어. 지난번에 내가 초를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큰일 났지. 어, 큰일 났어. 어. 게다가 또, 뭐지? 그, 뭐였더라? 아, 잊어버렸다. 미안해. 나중에, 어, 얘기할게요.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 책에서 보니까 진옥이 곳의 절차 해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옥이 곳의 절차 해설. 서울지에서 행해지는 망차 천도구, 진혼귀구, 진옥이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제수구세는 망인천도, 아, 죄송해요. 끊었네. 망인천도 내용이 더해진 형태로 진행된다 하면서 중략, 진호기구세 특유의 내용이자 핵심 절차를 요약하면 영실, 시황, 사제, 말미, 도령, 다리 가르기다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영실은 무당에게 망인의 넋이 실려 넋두리 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보는 곳이다. 시황거리에서는 저승을 관장하는 열시왕을 모셔드린 다음 사제 삼성에서는 망인을 저승으로 내려갈 사제를 청한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황거리, 열시황, 그리고 사제 삼성, 사제. 이것도. 말미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무조신이 바리공지 일대기를 칭하는 것으로, 아, 칭하는 것이 이것도 못하다. 어, 그치? 칭하는 것으로, 토령은, 아, 도령인가? 아, 맞다. 도령이 미안해요. 예. 도령은 바리공주가 망인을 데리고 저승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한산도령, 부채도령, 칼도령을 돌면서 망자가, 아하! 한산도령, 부채도령, 칼도령을 돌면서, 이것도 좀, 이거 순서가 있나 보네요, 그쵸? 예.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제가 했었을 때는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어. 이게 아무래도, 요게 좀 문제가 된, 이것이, 예. 순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과가 아주, 아까 첫 번째 엔딩에서 그렇게 나왔었던 거 같죠? 예. 그런 거네, 오케이. 다음에 한산동을 돌 때는 국거리 장단, 부채 도령을 돌 때는 별상 장단, 칼 도령을 돌 때는 당학자인데 각각 연주된다. 아, 이 연주되는 것도 내용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현실에서 연주되는 건 그 내용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이는 점점 저승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나타내고서 도령을 도는 무당도 음악에 맞춰 축동작이 점점 빨라진다. 다리 가르기에서는 무녀가 무명과 배를 몸으로 가르는 곳으로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갈라준다. 이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똑바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의미 외에 이승과 저승 화계를 갈라 이제부터 망자는 이승에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의미로 가진다 라고 나와있는 내용이 나오죠. 오, 좀 나름 무섭네요. 자, 도프리니어 사투리, 사투리이신가요? 아, 어디 사투리이신가요? 저는 사투리 잘 안 쓰는데, 예. 주로 그냥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일단 다리 가르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예. 제가 지금 일렬의 의식을 통해 망자가 이제는 자신들과는 다른 영역의 세계에 도달했을 느낌이요. 구출 받친 뒤에는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독이 구치 망자를 온전하게 저승으로 보냈다는 위안의 기능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 회복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로 조금 알아줬었고요. 문제는 우선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은 암호 첫 번째 암호를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왼쪽 방인가? 아, 이쪽 방일 거야. 어, 이쪽 방, 이쪽 가운데 방에서 암호를 해결했어요. 문제는 뭐냐?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할 시점이죠. 예. 그래야지 뭔가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전에 방송에서 보셨던 분이라면은 그 부적 만드는 것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엔딩이 예,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여기 뭐 사각형도 있는데 초 같은 거 넣어야 하는데 초가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이것도 랜덤 아닐까? 이거 지난번에 이거 4월 14일 이거 암호 풀었거든요? 아 맞지 그치. 이거 스포일링. 예. 괴방 지어놓고 경면주사 부적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붓도 못 짚고 또한 여기에 또 뭔가를 또 못 집었지? 물도 못 얼었죠, 그죠? 아, 이 방송 약간 밋밋한 마요네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요네즈 같은 느낌? 제가 너무 느끼하다는 의미겠죠? 예, 뭐 좋게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여긴 아닌 것 같고 예. 좋게는 안 받아들일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그맨 중에 미마리오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예, 미마리오. 아우. 진짜 예, 리마리오 진짜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거. 나 진짜 싫어하거든. 리마리오 진짜 싫어해 줘. 리마리오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느끼해. 아무리 컨셉이라고 하지만 그걸 좀 정도껏 해줘야지. 어? 아 정도껏 해줘야 돼. 이 정도껏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 좀, 아 싫더라고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예, 꽃다발 예. 네 개를 얻으러 가야겠는데. 조화가 좀 좋아. 아 이거 내고. 여기 서랍 안에 잡화. 일단 두개 얻었고, 일단 두개 얻는 것만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뭐 어쨌든 간에 다시 신당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죠. 두개더 벌었다가 1층에 두개더 있었던 거. 아 제가 예전에 아까 방송을 못 봐가 방송을 가끔 못볼 때고 좀 있거든요. 좀 평일 같은 경우에 좀 바빠서. 아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아 잠깐 들어가. 여기에서 아마 여기서 좋아하나. 그다음에 자파가 넣을 수는 없다. 3개까지 넣었죠. 3개 하나 더 넣었는데. 2층에 있었나? 자, 도프리님 눈썹 팔자네요. 팔자요? 팔자는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손톱만한 그런 눈이야 생각해주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줘요. 예. 아, 여기,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아,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미치겠네, 이거. 부적을 또 만들어야 하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좀 힘드네요. 예. 꽃 장식해주고. 종이 먹물 붓 접착제 여기서부터. 우선은 아 여기 1층인가? 아 1층이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층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 이건 아니고. 2층 가야겠구나. 여기 1층이었네. 층수를 잊어버렸으니 예. 그럴만도 할 겁니다. 아이고 또 머리가 아파지네요. 예.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줘 이제. 물로 채워놓고요. 그리고 촛불 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엔딩 한번 봅시다. 예. 여기서. 예. 문 열렸죠? 자, 거기서 빨리 이제 가는데.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안 되겠네, 이거. 하하, 역시 좀 어렵네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뭐 우선 뭔가 빠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그 빠진 게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왜? 우선은 그 처음에 찾았을 때 괴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찾았었잖아요. 뭐
구슬 뭐 부적 만들 쓰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뭐 어디라고 해도 못 얻겠고 하는데 우선은 뭐가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10번부터 파일 불러와가지고 뭐좀 알아봅시다. 우선은 예. 우선은 아까 전에 여기 그 집하고 얼었을 때 보이죠? 집 얻어내고 하나씩 시작했어. 일단은 집 얻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 분재 그거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물하고 단지 그거 얻고 날 후에 그 병렬주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은요, 예, 우선적으로 예, 이게 엔딩이 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가정하면은요, 다음 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자, 일단은 물과 소금 얻어내고, 그러고서 이제 붓을 일단은 뭐 저쪽에 놔뒀으니까, 예. 이쪽에 물과 소금 일단 얻어낸 다음에 붓으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 보면 부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 전에 이거 선우 씨하고 같이 했었을 때도 그 부적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얘기도 언급도 없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그냥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인가. 여기서부터 뭐 보면 자아시설 축시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욕 재개한 다음에 뭐 여러가지 블라블라블라 예. 여기 뭐 여러가지 그리고 부채들 경멸주세 찍고 종이나 재나무들 부적을 쓰는 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물과 소금 일단 얻었으니까 예. 이거를 괴황제하고 이거 부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선우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부치 인데가 이건 아니되고 무복을 입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일단은 예. 다시 황토 얻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뭘 놓친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금 한 100만 개는 지금 예. 거의 막 바뀐 상태거든 지금. 예. 황토 얻고. 저기 또 문도 들어가고 싶은데 문도 못 들어가고 게다가 또 그 자료를 일단 얻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일단 확인만 했을 뿐이지 완전히 얻지 못했죠. 게다가 아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8번에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예. 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우선 여기 암호 예. 4월 14일 이건 스포일러예요 여러분. 예, 그냥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괴황제 얻었고 경면주사 문제는 이거를 참고할 자료가 있다 부족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 참고 자료를 예. 얻는 데가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없을까 좀 그래. 자 가족 사진도 이것도 해 좀 얻어주고 예. 전통 부적이다. 여기서 이제 내용 봅시다. 우선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일정 시간 동안 부정을 생각하지 말고 말을 아끼며 음식도 가려먹는다. 부서질 때는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가려입니다. 깨끗이 정돈하는 것도 있다를 잊지 말아야겠고
다음에 여기 아니었구나. 저쪽 오른쪽 방. 맞다 맞다. 이쪽 오른쪽 방. 가운데 방이나. 헷갈리. 아니 왜 헷갈리는지 다 내가. 내가 왜 헷갈리는지 잘 모르지. 아 진짜 머리 아프네. 6, 3, 8, 9 해놓고.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안 보이죠? 예. 이때 조명 끄고 한번 봐. 안 되네, 그걸로. 일단은 불 끄고, 혹시 물을 좀 일찍 미리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근데 못 가져간다, 지금 현실에서, 그쪽에.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몇 가지 해결했는데, 이 제작하신 분이 힌트를 좀 거의 뭐안 주다시피 해가지고, 안 되겠네요, 예.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 아쉽지만, 예. 좀 오늘 좀 빠르게 요쯤에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게, 뭐 힌트가 될 만한 게 저로서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속신화에 관한 것은 뭐 그냥 뭐 간단하게만 아는 거 외에는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좀더이 게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요, 이 나머지 엔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걸로 하고요. 아쉽지만, 새벽방 줄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공략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부족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방울 진호기 구치였습니다. 이거 걸어가야겠는데, 이거? 야, 이거 어두워요. 야, 진짜 어둡습니다. 이쪽이냐? 오케이. 빨리, 누가 도주사 불러야 하는데, 한번. 미치려고 하나? 미치려고 하나? 이렇게 해주고.